바라는 모습을 심쿵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재치있게 풀어낸 곡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여름 시즌 곡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건강 위한 스포티함이 들어있는 저희 이브레인만의 앨범입니다. 와! 잘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팬분들께 심쿵의 그 안무 키포인트 한번 철민 씨. 띠띠 하나 둘 깔끔한 심쿵에 날 보면 볼수록 심쿵해 나도 모르겠어 나 이거 앞으로 그래요. 일단 저희도 엄청 활발하고 그런 발랄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뭐가 좋을까 했는데 라크로스는 약간 하체도 움직이고 상체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축구를 손으로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애들 치고 다녀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발랄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딱 괜찮겠다 하는 그런 딱 느낌이라서 저희가 라크로스라는 그런 운동을 타이틀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대표 선수님들이 거의 출연하시는 분들이 진짜 저희 네, 라크로스 선수님들인데 와가지고 저희가 한 정말 졸려온 시간이었는데 한 시간 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막.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 막 깨가지고 하는데 찬미 씨가 그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서 선수할 생각 없냐고. 이직할 거예요. 국가대표 할 거예요. 그거 찾은 거 같아요. 저의 적성을. 안기를 찾았어. 네, 안기를 찾았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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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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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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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요. 나도 똑 따지게 됐고야. 귀엽구만. 네. 저는 사실 제가 앨범 가기 전에 잠시 유닛 활동을 내간남자랑 하고 왔는데 그래! 저희 내간남자예요. 내간남자랑 알아봤어.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제 마음에 들어요. 여기를 네. 네. 모르겠어서 사랑으로 감싸줘 뭐야 여기 초화송의 뒷부분이야 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그 이해 못해간다. 근데 가서 너무 웃기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도대체 이게 짱구 노래처럼 불러야 돼. 피카츄 노래처럼 불러야 돼. 너무 넓어요.
안 좋아해요. 네. 결혼하셨지만 네. 그냥 그렇다고요. 그렇게 깨끗하시고요. 맞아, 정말 하얀색. 하얀 바지 그래서 벗으신 거. 매일 다른 바지. 그리고 저희한테 차트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자꾸 차트 보고 계시는데 네. 안 그러셔도 저희도 괜찮아요. 저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걱정이 되죠. 맞아요. 저희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등을 드시라고 열 붙잡는 노래 듣고 부르셨어요. 아. 아, 좀 놀랬어요. 맞아, 그때 우리 워크샵 갔을 때 조금 놀랬어요. 저녁 갔을 때